박람회 그 가면 더워요. 진짜로. 제가 한번 가본 적 있거든요. 그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그 네일로 여행 때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그때 갔는데 진짜 덥더라고. 자, 그 다음은 아까 보여줬던 사진 남한산성 있죠? 남한산성은 나당전쟁 시대 때 처음으로 성을 쌓았다가 이제 임진왜란 중에 축조한 산성이에요.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는 가톨릭 순교 성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야성이 있어요. 그 삼국시대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대야성은 합천에 있었고요. 해인사 근처. 백제하고 신라의 그 대립 지역이었죠. 신라의 성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백제 쪽에서 공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성이었어요. 하지만 신라 쪽에서 그때 대야성지였던 김품석이 워낙에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그 이제 부인들이 순결을 잃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그막 아무 여자나 막 건드리니까 부하들이 여자를 건드리니까 그 부하들이 이제 백제 윤충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대야성은 함락이 돼요. 대야성은 함락되고 그 목은 사비성으로 갖고 가고 그 이제 김품석하고 고타소의 몸뚱아리만 그 대야성으로 돌아가게 돼요. 대야성으로 돌아가고 나중에 김춘추가 이제 사비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목을 찾아 얼굴을 찾아가죠. 그렇게 찾아가고 그 뭐냐 계속 윤충이 그 대야성을 함락을 했지만 김유신이 결국 다시 되찾아요. 지형적으로 신라한테 유리한 성이거든 거기. 그리고요 나중에 그 견원도요 신라 공격 과정에서 이 대야성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전을 해요. 근데 결국은 920년에 금강태자를 앞세워가지고 그 대야성 점령에 성공을 하죠. 결국은 대야성 점령을 해요. 근데 그때는 견원이 병력이 많았어요. 한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군대를 끌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한 거야. 그 다음에 그 경주에 있는 명활산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몽촌토성이 있어요.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 여기 올림픽공원 안에 있죠. 이 몽촌토성이 있고요. 지금 그래서 그 올림픽공원은 보통 두 가지 공사를 하고 있어요. 9호선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한 가지는 첫 번째는 그 9호선 공사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계속 뭐 발굴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몽촌토성 이렇게 있고, 그래서 토성은 없는데 토성 터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가 된 거고, 그 이제 풍납토성하고 같이 하남 위례성의 그 주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렇고요. 이 몽촌토성이 언제 발굴됐냐면 올림픽공원 착공인 과정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토성터하고 유물을 보존하기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풍납토성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신의 한 수를 써버린 거야. 올림픽 공원을 조성해 버린 거예요. 아예 올림픽 주경기, 올림픽 그 각종 경기장들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원 안에 유물터로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성 있고, 그, 저기 울산에 가면요, 서성포하고 학성공원, 서생포하고 학성공원 두 군데에 외성이 있어요. 일본이 그 쌓은 외성이 남부지역에 많아요. 그리고 수원 화성이 있고요. 수원 화성은 약간 내용이 길어가지고 나중에 좀 따로 다룰게요.
순천에도 외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요동반도에 있는 뭐 신성이라든지 요동성이라든지 뭐 이런데 안시성이고, 그리고 졸본성으로 추정되는 오녀산성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 광진구의 아차산성이 있고, 그 용마산에, 아니 용마산 옆에. 그리고 그 아까 보여줬던 진주성 있죠? 이거. 이게 진주성. 진주성. 논개 때문에 유명해진 섬이죠. 그렇고, 근데 지금 요 진주성은 내성이에요. 그 외성은 지금 다 진주 그 시가지로 개발이 되어버렸어요. 일제강점기 때. 도시로 개발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됐고요. 아, 내가 뭐 좀, 그, 소리 켜놨어요. 내 미안. 무슨 뭐 시리가 나온 줄? 그리고, 단양에는요, 적성이 있어요. 그, 혹시, 단양 적성비 들어봤죠? 신라 진흥왕 때. 그 단양 적성비가 있던 곳이 그 적성이에요. 그리고요, 이 적성은요, 지금 갈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데, 걸어가려면 근데 문제는 자가용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단양에 적성이 있는 곳이요. 중앙고속도로, 그 부산에서 춘천까지 이어진 그 고속도로 노선 있잖아요. 그, 뭐, 부산, 밀양, 그러니까 부산, 밀양, 대구, 안동, 뭐, 안동, 제천, 원주, 뭐, 그렇게 있잖아? 원주, 춘천, 그렇게 있는 그 노선 있잖아요? 그게, 그 고속도로 노선이요. 그, 단양휴게소예요. 단양휴게소, 춘천방향으로요. 그, 거기서 걸어갈 수 있어요. 휴게소에 내려가지고, 단양휴게소에서 내려가지고, 그 뭐냐, 그 걸어가면 단양 적성이 있어요. 적성비를 볼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부산 방향으로 가면 못 가요. 그래서 잠깐만요. 단양 휴게소 위치가 어딘지 제가 잠깐만 좀 볼게요. 지도 열어가지고 제가 지도 캡처 보여줄게요. 카카오맵. 단양 적성. 단양 적성이 바로 여기에요. 그 윈도우 캡처 잠깐만 할게요. 크롬.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그 단양의 적성이에요. 여기 단성 생활체육공원, 이게 그 단성이라고 불려진 데가 단양 적성이고요. 여기 구조 보면요. 원래 이 단양이 그구 단양읍이 있던 데가 그 충주댐 때문에 그요 동네예요. 그 여기 요쪽이 옛 단양 뉴타운 이런 데가 그 잠깐만 이걸로 보여주면. 여기가 충주댐 때문에 그 침몰 그 잠긴 데예요. 옛날 단양이. 그래서 신단양 가려면 여기 북단양에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아 단양휴게소가 춘천 방향밖에 없구나. 이쪽은 그 여기 부산 방향은. 부산 방향은 요 위에 가야지 있네요. 그 제천에 주차장이 있고요. 여기
제천 주차장이고. 그래서 여기 단양육에서 그 위치가 남북으로 달라요. 그래서 춘천 방향 여기서 내리면요, 여기서 진입로가 이렇게 들어가요. 복잡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 구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그 휴게소 들어가서 그 얌체짓에서 추월하려는 그런 거 막으려고. 그래서 여기 걸어갈 수 있어요. 여기 보면요, 여기 휴게소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일로 가면요, 여기가 단양 적성비가 있어요. 여기 단양 적성비, 단양 적성비가 여기 있고, 그래서 여기에는 아마 여기 뭐 기념 뭐 공원 이런 데 있어서 아마 이쪽으로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여기 단양대교가 있죠. 그리고 바로 옆이 적성대교예요. 여기가 단양 적성이라는 거지. 되게 특이한 위치 있죠. 그렇고 그래서 당연히 그 부산 방향에서 못 가고요. 단양 나들목으로 나갔다가 다시 와야 돼요. 그 가고 싶으면. 그리고 이제 천리장성, 고구려하고 고려의 그두 가지 성이 있고, 고구려 평양성, 여기도 구조가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평양성 보여줄게요. 이게 그 평양의 도성이었던 장안성의 구조예요. 장안성의 그 구조인데, 외성, 내성, 외성, 중성, 내성, 북성이 있어요. 평양성 구조가 있고요. 이 평양성은요, 이 장안성이라고 부르는 평양성은 그 평원왕 시대 때 만든 거예요. 그 평원왕 시대 때 만든 거고요. 뭐 그렇게 만든 거고, 그리고 이제 풍납토성. 풍납토성도 있죠. 풍납토성은, 자, 이거를 보여줄게요. 풍납토성 이미지. 그래도 이런 터는 있어요. 토성 터는 있어. 이런 토성 터는 있고, 이렇게 터는 있어요. 자, 그렇고요. 한양, 서울 도성이고요. 행주산성. 행주산성은요, 진짜 일부 성벽만 보존이 돼 있어요. 참고로 행주산성을 가려면요, 원래 가장 가깝기는 행신역이 제일 가까운데, 행신역 남쪽으로 KTX 차량기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는 교통편이 없어요. 능곡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3호선 화정역, 그리고 경의중앙선 능곡역, 5호선 송정역에서 가는 버스가 그렇게. 그렇게 갈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런 얘기가 끝났어요. 하여간 그래 가지고 뭐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어떠한 뭐 성이 있었는지 오늘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봤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봤고요. 자, 그러면 여태까지 그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그 뭐냐 여기서 저 다시 보기 나누고 다시 보기 나눌게요.